제71주년 국군의 날입니다. 올해는 창군 이후 처음으로 대구 공군기지에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감회가 남다르다며 대구가 애국도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태호 기자입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한국형 기동 헬기 수리온을 타고 행사장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은 대구 공군기지에서 국군의 날 기념식이 열려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습니다. 공군이 탄생하게 된 모태가 바로 대구공항인데다 올해가 공군 창군 70주년이어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독립을 위해 탄생한 공군이 대구 시민들의 애국심 위에서 창공의 신화를 써내려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대구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구 공군 기지는 우리 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의 기지면서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이 있는 곳으로 국군의 날 행사가 열린 것은 창군 이후 처음입니다. 기념식에는 육해공군, 해병대 등 1,900여 명의 병력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하는 강한 국군이라는 주제로 군의 능력과 대비태세를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공군의 전략무기로 운영될 스텔스 전투기 F-35A가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기념식에는 대구 경북 지역 학생과 시도민, 보훈단체와 예비역 등 2,300여 명이 초청돼 우리 군이 보유한 최신의 무기를 눈앞에서 감상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